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빈손 회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시장에 계속 출렁거림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뭔가 타협점이 찾게 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시장에 좀 안정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 역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FOMC 회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계속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로 벌써 침공이 20일째가 됐네요.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4차 회담이 어제 좀 있었죠? 뭔가 진전이 좀 있었나요? 네, 미할료 포들냐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양쪽이 이제 구체적인 입장을 활발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4차 협상을 했다 좀 이렇게 네. 밝혔는데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무슨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포들냐크 이제 수석 보좌관이 밝히면서 그 이유로는 두 나라 간의 정치 체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말하면서 네.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됐다. 좀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쪽은 이제 요구하는 것이 러시아의 정전, 그리고 군대의 즉각 철군, 그리고 안전보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러시아가 공격적인 행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 이제 폭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 좀 그렇죠. 이렇게 전했고요. 네. 러시아는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에게 요구하는 게 비무장화, 그리고 뭐 비나치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리고 나토 가입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나토를 가입하지 않는 걸로는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지금 것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이제 나토에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실망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됐는데 뭐 나머지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해결이 됐다는 지금 부분이 없어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구체적인 뭔가 타협점, 뭐 극적화해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뭐 그나마 뭐 다행 중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대화는 계속 좀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4차 회담 이후에 또 협상은 있을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이제 5차 협상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제 밤 정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추가적인 작업과 함께 개별 정의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이다 라고 이제 포들냐크 수석 보좌관이 밝혔는데 저는 네. 어제 이 트위터 이거 보면서 그럼 개별적인 걸 정하고 약간 디테일한 걸 정하면은 뭔가 큰 방향은 정해졌나? 좀 이렇게 그러게요. 희망적인 게 좀 읽었는데 좀 오늘 뭐 뉴스들을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동시에도 지금 러시아는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공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5차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지금 뭐 바라는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일단은 뭐 오늘 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뭔가 화상회담이 좀 이어지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뭔가 큰 이견 때문에 일단은 협상이 멈춘 것은 아닌다. 아닐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도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공격을 계속 좀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습 종료 시점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는 대화하고 있는데 뒤로는 공격 계속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멈추질 않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대화가 되고 있다고 지금 이해할 수 있는데 또 크렘린궁 대변인이 어제 또 이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 예상 종료 시점을 밝힐 수 없다. 좀 이렇게 밝히면서 좀 강경하게 얘기를 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에 수행할 자체 전력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이제 미국 언론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 나온 보도인데 그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을 했다. 네, 좀 이런 그렇죠, 보도가 그렇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도 이제 뭐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러시아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 도움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어제 또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핵 부대가 움직임이 포착됐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협상도 협상이지만 뒤에서는 군사 작전을 지금 러시아는 계속 지속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또 미국과 중국의 이 외교 담당자들이 또 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미국이 또 강하게 압박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중국에 절대로 러시아를 주선 안 도와주면 된다. 네. 제재나 추가적인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언급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 뭔가 개입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겠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중국이 만약에 도와준다고 하면은 서방의 그 경제 제재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제 무력을 하지 않고 경제 제재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도와주게 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고, 만약에 이제 중국이 도와주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 쪽도 사실 피해가 굉장히 그렇죠. 크거든요. 중국 쪽에 그래서 제재도 예, 가해지겠죠. 뭐 적극적이진 않지만 중국도 이제 러시아와 어느 정도 선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뭐 미국의 경고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진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 상황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20일째가 됐습니다. 사상자도 점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화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진전되는 상황은 없고 계속 이런 모습이 답습되고 있는데, 과연 언제 뭔가 좀 해결점이 나타나게 될지, 뭔가 변곡점이 나타나게 될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두 가지 이슈, FOMC 회의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추이를 한번 지켜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분석,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